섹시가의 진심들. 피디님 지금 저희 어디 가요? 지금 송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송도 왜 가는 거죠? 롱보드 한때 엄청 유행했었죠. 롱보드 여신 막 이런 거 그런 분들을 저희가 섭외를 했어요. 오랜만에 이제 시네마틱 영상을 찍으러 가는데 사전 답사를 가고 있는 길이죠. 가시죠. 하하. 약간 에러 사항이 하나 있네요. 물이 없어요. 오늘 촬영 끝났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이거 실제 촬영 때는 물 안 없으면 어떡해. 네, 물 안 나온 게 너무 아쉽다. 네, 이게 촬영의 묘미죠. 네, 안녕하세요. 아래를 보시면 이제 지금 보드가 있죠. 이거는 추억이 있는 보드인데 테스트 한번 하러 가보실까요? 몽개가 너무 욕심내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저희가 드론도 많이 사용할 거예요. 드론을 띄웠을 때 그 느낌을 보러 가보시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 이게 바람 때문인가? 계속 조금 옆으로 쏠려요. 와, 위험해요. 드론 쏘겠지 것 같아. 야, 바람 세다. 야, 이거는 생각지를 못했어요. 생각보다 안 좋은 변수가 많아가지고 별로 기분이 좋진 않네요. 이제 센트럴파크 이제 한번 가볼까요? 네, 송도 센트럴파크 들어와서 네. 한번 지금 둘러보고 있습니다. 건물은 예쁜데 가보였다. 여기서 하면 사이드샷은 못 찍겠다. 가게들 닫혀있는 거 아쉬운 거. 차라리 저 임대 글씨만 없어도. 아니면 아예 광배경을 한번 찍어봐도. 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좀 쉬려고요. 빨리 일하셔야죠. 힘들어요 지금. 저희가 오늘 송도 갔다 왔죠. 변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구성안을 씁니다. 촬영 기간, 장소들, 장비, 출연진, 삽입곡, 기획 의도, 의상, 소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요. 근데 결국은 다 갈아 엎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네. 작업하죠. 이 정도 속도로 촬영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한번 이제 장비 갖고 한번 제대로 가볼까요? 오케이. 절대 넘어지면 안 돼요. 카메라도 다쳐요. 저보다 카메라가 소중하니까. 네. 심장 쫄깃한데요? 겁나 살벌하네. 지금 자 제자리에서는 이렇게 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 영상으로 한번 봐보실래? 뺑뺑이 돌면 이렇게 토가 나옵니다. 멀미 개점. 아 이거 유튜브 촬영하시는 거예요? 아 네네. 저희가 이거 드론 간단하게만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일단 이거 그런 잠깐 가져오고. 와. 진짜 멋있다. 반대차 하나 생겼네. 이 맛에 촬영을 합니다. 불닭볶음면. 관종으로 또 지금 어떠세요? 오늘 에너지 충전 다 됐습니다. 그의 현란한 손놀림. 아, 이게 있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민감해서. 유튜브 이름이 뭐예요? 주인공 씨라고 치면. 아. 오, 주정아, 주정아. 반지가 똑같아. 유튜버. 아유, 대가 감사한데. 아드님, 영상이 조금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아, 안녕. 진짜 한 달에 한 번씩은 구독자를 만난 적은 많은데 신규 구독자. 네 안녕하세요 슈퍼스타 주인씨입니다. 우리 잼민이 친구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여기서 보자. 네, 오늘 좀 끼어 보니까 점점 노하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멋있는 거 좀 보여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이제 최종 미팅을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요. 드디어 송도로 출발합니다. 1박 2일 동안 하드코어한 여정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마무리를 해보죠. 오케이 갑시다. 네 안녕하세요 주인 씨입니다. 저희가 송도를 가기 전에 최종 미팅을 하러 저희가 마중을 하러 가는데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사무실 생활이 지금 이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지금 첫 손님이에요. 진짜 네, 첫 손님이에요. 가볼게요.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쨌든 최종 미팅 어떠셨어요? 기대 반, 걱정 반. 솔직히 기대가 더 커요. 그러면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한번 시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인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린 스토리의 글리세린 받은 세린입니다. 안녕하세요. 롱보드 타는 이은호입니다. 네, 본지 얼마 안 됐지만. 네, 선물을. 여자한테 꽃 선물하시는 기분이 어때요? 아니, 소품이에요. 그러면 일단 출발을 한번 해볼까요? 뭐 걱정은 없으세요? 제 인생 걱정이지. 뭐 오늘 촬영 걱정보다 인생이 걱정이다. 아니. 괜찮을까요? 날씨랑 뭐.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저희가 많이 불면 드론을 못 띄울 수도 있어서 한도로 저희는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네, 여보세요? 아, 네, 지금 카메라 돌아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야한 얘기 좋아하시는데. 아유, 아니. 핸드폰이었구나. 이렇게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네. 피디님 좀 추우실 것 같은데. 아, 저는 열정으로. 어, 근데 오글거린다.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해. 자, 그럼 다음 장소로 출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이건 살아있을까요? 우와, 밀려! 우와! 아주 개판이구만. 뒤로 달리기 하시는데요? 개빡세네. 저희 살 빠지겠는데요? 예. 이것이 바로 야외 헬스다. 힘들어 돼지겠어요. 이런 느낌. 얘가 사람이라 생각하고 말 좀 걸어보시겠어요? 안녕. 안녕. 너무 이력상 크구나. 진짜 미친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야? 힘도 주실라고. 아나나나나나나나. 저희 체력이 문제가 아니었군요. 다음 장소로 출발. 네, 이제 저희는 오션 스코프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제일 위에요. 네, 가자. 아, 고생했어요. 아,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어깨는 앞으로. 네. 금방 하겠네. 오! 와, 새로운 모습. 한 건 아니니까. 아, 이거 좀. 아이, 오! 어디서 보드 탄다고 하지 마, 진짜. 달달달달. 만나신데? 저는 몰랐는데 네, 원피스 입고 촬영하셨잖아요. 다리를 메이크업을 하고 오셨대요. 다음 장소로 출발! 오, 멋있어, 멋있어. 오, 예. 이렇게 이제 쭉 오시면 돼요. 이제 나중에 제가 카메라를 돌리고 뒤에서 이제 또 이렇게 한 번만 다시 할게요. 다시 한 번만. 마지막. 진짜 마지막 한번 할게요. 이제 한 컷. 한 컷인데 좀 멋진 한 컷. 조명을 이따가 한번 욕심 부리면. 아니, 나 진짜 웃기게. 좋습니다. 네. 이거 갈게요. 살을 지치신 거죠? 그냥 제가 그만 찍을게요.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오. 좌절. 여러분들 힘들면 또 힘내세요. 절대 제가 힘든 게 아닙니다. 네. 아, 허리를 너무 오래 굽었더니. 결혼하셔야 돼요. 아, 네. 털 피나. 피나는 부위로. 어, 박혔나, 돌이? 어, 빠졌네. 어,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를 이제 어필을 하고. 오케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먹으러 가요. 어, 둘이 건배하셨어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온몸이 쑤세요, 지금. 어쨌든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상태는 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시입니다. 몸이 찌뿌둥해서 마음도 찌뿌둥하네요.
상당히 피곤하신 것 같아요. 약간 저녁형 인간이기 때문에 아침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런 곳이었어요? 네, 화장품들 브랜드를 다 알려주시는 저희 마치 PPL 받은 것처럼. 아 미쳤다, 너무 예뻐요. 아니 진짜 봐봐요. 진짜. 레디 고! 한 번 더 미친 척 해줄게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오케이 됐습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팀 너무 섹시하게 먹었어요. 아니 아니. 레디 고! 다쳤는데 해맑. 맨날 다쳐요. 갑자기 그 무슨 일? 바다가 앉아서 안녕. 아 근데 확실한 건 느낌은 좋다. 저렇게 한 10번만 굴리고. 제 미래인가요? 아니. 제 몸보다 카메라가 더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차로 돼요. 저는 못 차겠지만. 이 친구 무서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린 스토리의 글레세린 바세린 세린입니다. 자 가봅시다. 한번 돌아볼까요? 자 이제 은호씨 한번 다시. 안녕하세요 섹시가이 준씨입니다. 어때요? 한 마리의 인어 같지 않나요? 제가 지금 몸이 힘들어서 지금 이게 쉬고 있는데. 아 카메라 박았다. 감사합니다. 피디님 피곤 떡는 것 같은데. 아니 안 쉬셨으면 되지. 계속 궁시렁거리고 있어. 네, 자 얼마나 쿨한 사람. 길에서 막 보는 씬 한번 찍고 마무리 지을게요. 너무 피곤했나 봐. 기대를 하셨네. 열심히 한 바퀴 좋게 나오겠지. 세리 씨는 괜찮아요? 네 정말 좋아요. 잠을 잘 주무셨어요? 아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1박 2일간의 이제 촬영 소감 어떠셨어요? 아 사실 이렇게 찍어도 되나 싶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 어쨌든 재밌게 잘 찍으셨나요? 재밌었어요. 여행 갔다 온. 은호 씨는 그러면 어떠셨어요?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제가 세린이한테 내가 이 미쳐난 실력으로 이랬었는데 저도 말한 게 맞는 건지 진짜 그냥 놀다 온 느낌이었어요. 서로 약간 세린이랑 여행 갔다 온 기분이 재밌게 다녀오셨으면 저희는 만족스럽고요. 피디님은 어떠셨나요? 아 일단 잘 나와야죠. 1박 동안 진짜 너무 감사드렸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세린 스토리 구독 많이 해주시고 주인씨도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다 먹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